다음은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번이고요. 5번 문제는 절연유의 구애 유출 방지 설비를 하여야 하는 변압기의 사용 전압은, 그러니까 어떤 변압기는 절연유를 사용을 하는데 그 절연유가 사고 시 누유됐다. 누수는 물이고요. 누유됐다. 기름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되나요? 기름이라는 거는 환경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보호하고, 또는 우리 기름이라고 하지만 우리 광유,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 우리가 광유인데요. 이거는 온도가 한 500도씨 정도 올라가야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름은 기름이죠.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별도로 누유됐을 경우에 별도로 모으고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연유가 들어가 있는 오일 변압기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어느 곳에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오일 변압기 자체는 안에 냉각 장치, 오일, 유 이런 것들이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변압기 자체가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22,900 선로의 모든 전력용 변압기는 거의 90% 몰드 변압기예요. 그렇다는 거는요, 여기 전압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22,900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22,000 다음에 우리는 어떤 서랍을 사용하나요? 154, 그 다음에 345, 765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다라는 거딱 커트라인이 어디요? 100kW가 되겠습니다. 100k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항은요, 우리 판단 기준 45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표가 없습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로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유출 방지 시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전기 기사에서는 최고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우리 100kV 이상의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변압기가 유입 변압기일 경우에는 그 기름, 광유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6번이고요. 일반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이 주요 변압기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계측 장치입니다. 뭐 이거는 계측 장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전기는 뭐만 측정할 수 있다? 전압과 전류밖에 측정할 수 없다. 그죠? 여러분들 뭐 전기에서 뭘 측정할 겁니까?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압과 전류 두 개를 곱하면 무슨 값이 나옵니까? 전력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 전력. 얘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건 어떤 거가 있나요? 주파수, 역률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보기에 보통 역률계, 역률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번엔 주파수가 들어가 있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우리 관련 규정으로는 우리 판단 기준 제50조.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측정할 수 있는 건 뭐만요? 전류와 전압밖에 없다. 두 개를 곱하면 전력이고요. 이거는 전기적인 보호 방식을 계측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요거 외에 뭐가 있나요? 온도계, 온도, 그리고 진동. 그거는 우리 기계적인 행동이죠.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설비가 진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내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압 전류, 온도, 진동. 이렇게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단 기준 제5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계측 장치가 아닌 것은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이고요. 345kV 가공 전선이 154kV 가공 전선과 교차하는 경우 양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뭐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뭐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계산을 미리 해 두셔서 답이 3번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뭐 계산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우선은 이 제목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판단 기준 130조.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계산도 포함되어 있고 조항도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뭐 건축물 이런 게 아니라 상호 교차입니다. 특과 가공 전선로의 상호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에서 우리 문제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예, 60kV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60kV를 그렇죠, 초과하느냐, 60kV를 이해하냐에 따라서 전압이 이격거리가 달라지죠. 우선은 문제는 3, 4, 5. 예, 훨씬 초과했으니까 초과 기준입니다. 초과 기준이고요.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 이하, 요거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예, 무조건 몇 미터요? 예, 2미터는 이격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요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거 그대로 받아서 예, 2미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수라는 거 아시죠? 단수에 곱하기 몇 센치요? 잘 기억 안 나도 0.12, 10cm 정도 가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요거 공식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3, 4, 5니까 3, 4, 5 킬로볼트니까 높은 전압 기준입니다. 3, 4, 5 킬로볼트니까 예, 전압도 단위가 킬로볼트입니다. 그럼 요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예, 3, 4, 5 마이너스 60. 요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요 기준이 10kV마다 하니까 10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떨어지나요? 어디 볼까요? 저도 산수를 잘 못해서. 그죠? 여기가 2, 8, 5 정도 나오겠네요. 10 떨어지니까, 그죠? 예, 28.5 정도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뒤에 나 있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거를 우리가 조항으로 암기하고 있을 때 뭐 절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런 조항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 계산이 됐어요. 만약에 요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이상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상으로 떨궈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그죠? 0.5하고 0.12를 곱하면 예, 30cm 자로 가서 이렇게 재실 거예요. 몇 미리미리 막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 이상만큼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29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 단수가 여기가 29가 됩니다. 예, 됐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게 우리 답이 우리 5.48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우리 3번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또는 공부하시면서 요거 문제되는 게 뭐가 있나요? 154도 있죠. 154 킬로볼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154 킬로볼트 하게 되면 뭐 얼마가 되는지 3, 4, 5는 지금 나와 있는 5.48 남는 거 그거 좀 같이 계산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앞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우리 문제 5.48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관연도 문제에는.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답은 우리 3번 5.48이 되겠습니다.